힘들게 마련한 장작과 마른 나뭇가지를 아궁이에 넣고 불이 올라오기를 기다려봅니다. 이게 잘 안 붙어. 이야, 이거 장풍 위력이 이렇게 대단해. 제가 보기엔 늦잡힌 것 같은데. 손으로도 했고 입으로도 했어. 됐어. 됐다. 남자의 장풍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. 그렇게 물이 끓기 시작하고 햇빛에 잘 말려뒀던 세 가지 약초를 차례로 가마솥에 넣는데요. 오가삐. 이건 꾸지뽕. 붓으로 이만큼만. 이건 효소 담아야 돼. 약초들을 물에 잠길 정도로 넣어주고 이제 잘 저어줄 차례. 가마솥이 크고 약초 양이 많아 일 역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. 최소한 12시간 끓이고 더 좋게 만들려면 하루에서 3일을 다른 약재에 또 넣어가지고 했다가 해야 되는 거야. 이게 모든 것이 정성이야. 자연 속에서 자란 약초들. 아, 향기 좋다. 거기에 남자의 땀과 정성까지 더해지니 진짜 명약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. 자리를 드시니까 어디 어디 좋아집니다. 이 근육, 뼈. 아, 이거 관절. 그뿐만이 아니라 신장, 간장, 대장, 설사도 싹 멈춰버리고 고함을 지르면 온 산천이 진동을 하고 불도 꺼져버려. 이 내장이 좋아진 거지 이게 막. 그래서 전신이 사탈처럼 가벼워 나는 지금. 네,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한방 처방을 할 때 보통 30가지 이상의 약재를 같이 혼합을 합니다. 궁합이 맞아야 되겠죠. 어떤 약재의 뜨거운 성질이 차가운 약의 냉성을 깎아주기도 하고 또 차가운 성질의 약이 너무 뜨거운 약을 불을 끄줄 수도 있습니다. 궁합이 맞다면 같이 다져 드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